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얘네들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가서 유선대상 네. 제가 이제 장례상 타고 이때 장례상 탈 때 빅뱅이 시민상 탔어요. 같은 무대에서. 이상 타면서 내가 이때 4개월 동안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많이 힘들었었어요. 가장 힘든 중간에 내가 왜 이렇게 와서 고생하지? 응? 그냥 갈까? 근데 혼자서 얘기하는 거야. 거울 쳐다보고 밤에 들어가 호텔에서 거울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때 힘들었을 때. 74년 2009년. 이때 상 타고도 많이 울었어요, 그때. 대단한 시도였신 거예요, 사실 진짜. 홀로 다시는 그냥 또. 아니, 그리고 연세가 꽤 드신 상태에서 어떻게 남의 나라에 가서 네. 그거를 신인으로서 아무나 못하네요. 저희는 이게. 선생님, 저기도 또 지금 상이 많네요. 네, 저기는 이제 평창장, 상장. 저렇게 맨 앞에 있는 것도 오, 훈장. 대통령 선생님 훈장을... 훈장 받으셨어요? 네. 무슨 훈장? 옷관 문화 훈장. 옷관 문화 훈장을. 아 얼마 전에 그 저 싸이가 아 그렇죠. 받았다. 훈장과 똑같은. 오. 그거. 형. 김대중 대통령 역사적인 거야. 삼기. 아. 아 삼기네게 다 사는 말이었어요. 예. 우와. 상을 다 받으셨네요. 훈장을 받고 부자증을 예. 받으시고. 예. 자, 이게 밑에. 응? 뭐. 흔히 말하는 007 빼고 여기다. 아니야. 형, 이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뭐, 뭐지? 제일 뭐지? 중요한 자리에 지금 두잖아. 이 가방이 이제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먼저 나올 때, 네. 1988년도. 88년도. 이로 엄마가 이걸 주면서 네. 여기다가 돈을 좀 가득 좀 담아갖고, 어?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돈 벌어달라고.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이게 그게 나한테 행운의 가방이 됐어요. 그에 매번 이렇게 무슨 뭐 프로그램 있을 때 이 가방에다 그걸 넣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게 잘 됐어. 행운의 징조가 있는 가방이니까. 행운의 징조가 있어요. 기운 증조. 이런 거 기운을 받아야 된다. 야,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 뭐 들어갔고 이제 이쪽 방으로 들어가볼까요? 아 이쪽 방으로 이 방인가? 예, 제 방. 이렇게 럭셔리한 벽지 본 적 있어? 이렇게 다이아몬드 벽지 저 처음 봤습니다. 아, 이런? 와 너? 인테리어를 그러면 이름 네가 직접 했나? 아니 벽지는 어머니가 하시고요. 와 까만 안경의 주인공들 이렇게 까만 안경이 많아요. 시계도 많고. 이거 좀 관심이 많네, 이루가. 네,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했다. 야, 그리고 이루야 이게 좀 자랑 좀 해달라. 뭐 상장 이름만 넣어. 뭐야 이거? 이거는 이제 제가 활동할 때 받았던 트로피. 형 이게 인도네시아 상황. 네, 거기서 받은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 입장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례적인 게 처음이에요. 최초로 외국인. 외국인일 때 하면 최초예요. 쌤, 저는 잘 모르지만 차례가 쌓았는데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인구만 하더라도 3억 가까이. 세계 4위. 그러니까 그 진짜 큰 마켓을 간 거야. 인구가 억대인 곳을 들어가네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보이치움 정도 이루랑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 정도로 부탁할 정도로 저 포스터 보면 네. 사진 넣어야지 지금 이루가 이제 생방송에 등장하는 장면이 네. 네. 생방송? 네 생방송에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런 걸 하나 찍는 근데 이 사진 잘 보시면요 주인공은 여기 계세요. 여기 아 여기 선생님 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모든 아 선생님 맞잖아. 여기서도 틀어주세요. 아 똑같은 거죠. 같은 거 아버지도 대견하고 일입니까? 자식 잘 되는 거는 네. 정말 선생님은 막 선생님의 옛날 얘기보다 이루 자랑하는 게 더 기쁘시죠? 아니 이제 뭐 누구나 어떤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지. 와, 네. 자기도 이제 자기 애기가 이루 정도 컸을 때 내 나이 돼봐. 그거 아저씨. 아들 유치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씨름 왕 상장 받아왔다. 상장을 받아왔어. 아, 기대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집밥을 회식으로 우리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의 식대 말해서 오늘 집밥의 테마는 뭡니까? 테마는 오늘 진짜 말로 우리가 힘이 예. 불끈 솟는 스태미너 힘. 힘이다 스태미너다. 씨름으로 예. 말하면 그냥 무슨 완전 들빼지기로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들어가지고 예. 여서 그냥 이기는 거야. 파워에서 나오는 그렇지.
스테미나 음식을 그렇죠. 오늘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